안녕하세요, 지프로입니다. 이제 올해부터 이제 설비를 다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일단은 저 하수구차로 간단한 것들은 갈수 있게끔 이제 준비를 해야 돼서 일단 차는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근데 마땅한 게 차가 지금 없어서 좀 이제 차만 이제 세팅이 되면 뭐 간단한 누수부터 이제 설비는 이제 지금이라도 조금씩은 이제 하려고 하고 이 가방은 이 공구 가방은 가마뺄브 전용 가방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갖고 다니던 가방인데 가마뺄브. 우리 이제 아파트나 뭐 주상복합이나 뭐 일반 가정집 주택 주택에서는 좀 드물고 아파트나 이제 주상복합 이런 데는 가마뺄브가 많이 달려 있어요. 가마뺄브가 뭔지 아시죠? 예, 압을 조절해 주는 압력 레귤레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예. 이 가마뺄브인데 이또 가마뺄브가 그 건물 지었을 준공 당시에 시공 당시에 시공에 들어갔던 밸브마다 종류가 다 틀려요. 예, 그 뭐냐 재원이죠. 그러니까 크기나 아니면 이 모양 이런 게다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가마뺄브가 왜 이제 고장난 이제 온수도 있고 냉수도 있어요. 가마뺄브가 온수용도 있고 냉수용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두개다 달려 있는 것도 있지만 보통은 냉수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냉수에. 근데 온수에 달려 있는 경우는 온수도 직접 공급 받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온수 같은 경우 냉수는 이제 우리가 직접 들어와서 보일러를 통해서 열원을 통해서 이제 온수가 공급이 되는데 냉수가 들어와서. 근데 그런 곳이 아니라 뭐 주상복합이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건물 자체에 직접적인 온수 공급을 받는데 그런 데는 온수도 가마뺄브가 달려 있어요. 우리 가정 내에 이제 적정 수압이 몇 킬로냐 이것도 뭐 정확하게 뭐딱 정해진 건 없지만 그래도 최소 3킬로 이상은 써야 우리가 물을 좀 시원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군데서 또 물을 쓰게 동시에 쓰게 되면 물이 이제 우리가 샤워할 때나 이럴 때는 좀 시원하게 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세탁기를 돌릴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지만 또 수압이 너무 높아도 안 되고 왜냐하면 수압이 또 높게 되면 우리 그 건물에 배관이 또 파손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럼 뭐 수전도 그렇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부속들이 파손이 우리 그 설명서에 보면 수도 같은 경우 수전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적정 수압이 있어요. 적정 사용 수압이 정해져 있는데 아무튼 그런 수압을 정해주는 게 일률적으로 그걸 감당하는 역할을 하는 게 가마뺄브입니다. 가마뺄브. 이 가마뺄브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예전부터 보통 가마뺄브를 이제 그 시공사마다 조금씩 달라서 될수 있으면은 손이 많이 안 가는 가마뺄브를 선택을 해서 제가 이렇게는 그동안 교체를 해왔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가마뺄브에 따라 그렇고 거기 또 환경에 따라서 이게 들어가는 부속들이 이제 길이가 다 다르다 보니까 예, 이렇게 짧은 것부터 시작해서 예, 길은 거 짧은 거 이렇게 다 달려 있고 그리고 이제 짧은 것들은 요거를 돌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육각 렌치가 들어가요. 자, 근데 이 육각 보면 여기에 육각이 들어가요. 육각이 요거를 보이시면 여기 짧은 게 보이시죠? 짧은 거 그러면 요게 육각으로 돌려야 된다고요. 근데 이 육각도 사이즈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회사마다 기존에 시공되어 있는 거 이제는 내가 하려고 하는 거는 딱 정해져 있지만 기존에 시공되어 있는 설치되어 있는 이 부속의 육각이 다 달라요. 예, 회사마다. 그래서 요렇게 요게 세 가지 정도면 다 해결이 됩니다. 요세 가지 몇 밀이냐? 예, 아무튼 요렇게 몇 밀이야 이거? 12, 14, 13. 14, 13, 12. 제가 지금까지 세 가지로는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얘는 또 살짝 갈았죠? 예. 살짝 갈았어요. 이것도 좀안 들어간 데 있어가지고 살짝 갈았네. 예. 보시면, 요거는 크죠? 그리고, 얘는 맞고, 또 얘가 또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회사마다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가마뺄부를 제가 최근에도 들어왔는데 안 갔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이런 것들은 가서 하려고. 네. 되게 이제 건물에 아파트나 뭐 주상복합이나 싱크대는 물이 세게 나오는데 뭐 욕실은 세게 안 나온다든가. 근데 물론 이제 그 수존의 문제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수압이 약한 경우는 뭐 그냥 거의 99% 감압밸브입니다. 감압밸브가 고장이 나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조작한 게 아니고 기존에 계속 써왔기 때문에 10중 8구. 그리고 이거를 뭐 혹시 뭐 압력을 건드려서 되는 경우는 있지만 거의 드물어요. 거의 무조건 거의 99%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압밸브를 이렇게 감압밸브 전용 가방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수도에 들어가는 패킹. 이것도 무조건 교체를 해줘야 돼요. 일단 수도 부속들은 분해를 하면 무조건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용 가방입니다. 감압밸브 전용. 감압밸브. 이건 뭐 수압을 체크하려고. 수압 체크용입니다. 딱 걸어놓고 여기에 몇 킬로가 들어오는지 건물에. 이거는 그냥 수도에다 연결해가지고 이제 계량기 풀고 나면 걸은 다음에 이 건물에, 왜냐면 감압밸브는 이상이 없는데 애초에 올라오는 수압이 약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전에 제가 항군대 현장인가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애초에 수압이 약하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감압밸브가 이상이 아니라 그거는 그 건물의 설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관리실을 불러서 제가 보여드리고 그렇게 조치했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감압밸브. 이상입니다.